선생님에 대해서 근무하시다가 봉사로 근무하시다가 2010년도 만일 이번 베트남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더 페퍼싱에서는 첫 번째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걸 먼저 선언하도록 해야 됩니다. 이번에 베트남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도 없었고 또 지금 뭐 저 상계신문에 코로나 기른다 저 괜찮은 것을 조금 왜 지금 트럼프는 이란과의 딜을 깨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버린 이 트럼프의 요 경향을 이용해서 북한은 핵 전파를 할 수도 있다. 미국이 이렇게 죽이라고 압을 가하고 제재를 하는데 북한이 생존할 방법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핵 기술을 사겠다는 디만드 구매자가 있는데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게 협박할 것입니다. 북한은 이미 이런 협박을 지난 시기에 수십 번 썼습니다.